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세 번째인 것 같지만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재능 기부 같은 거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가능한 게 이런 거야.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나한테. 뭐 픽스카님, 드래그 마우스 뭐 써야 돼요? 라고 막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제 이 모음집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이제 보시다시피 2021년 7월 22일에 촬영됐고요. 이 날짜 이후에 있는 가격 변동 같은 거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제가 딱히 관여하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주의점이 있는데, 모든 시세는 2021년 7월 22일 기준이고, 중고 시세가 있어요, 중고 시세. 근데 중고 시세는 보통 중고나라 기준으로, 이제 그나마 좀 보이는 매물들 중에서 좀 최저랑 최대, 이런 것들이 있고, 특정 불가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중고로도 안 팔거나, 신품으로 안 팔거나, 아니면은 기준이 애매하게 파는 그런 매물들은 그냥 제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래그 클릭이라는 클릭을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높은 CPS를 낼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CPS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최대 CPS가. 그리고 평가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관적인 점이 딱한 가지 있다면 드래그 클릭이 된다는 것, 인식이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서 주관적인 것들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마우스의 성능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프의 여부는 제가 따지지 않을 겁니다. 막이 마우스가 이 정도 CPS를 뽑는 거를 가능합니다라고 약간 설명드리는 게 목적이지, 테이프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는 제가 딱히 여부는 따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마우스 표면의 재질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상당히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 성능에만 좀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로켓콘 EMP라는 마우스를 제가 사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구매를 했던 드래그 클릭 관련 마우스고요. 이제 신품과 중고 둘다 측정 불가될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지금은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마우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최대 CPS는 68CPS 정도 제가 얻을 수 있었고요. 이 마우스 특징으로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의 크기가 한 F11이 거의 살짝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래도 조금은 큽니다. 조금. 그래서 이 마우스는 주로 팜그립 유저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 마우스고요. 이제 다른 클릭 같은 경우 치터 클릭이나 버터플라이 클릭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마우스였던 걸로 제가 크게 느꼈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코브거사에서 나온 리벤저 S라는 마우스입니다. 신품 시세는 약 5만 7천 원 정도고 중고 시세는 2만 원에서 4만 원 선에서 측정되어 있어요. 이제 최대 CPS는 52CPS 정도 얻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터 클릭, 버터플라이 클릭 둘다 무난하게 되는 마우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립도 그렇게까지 막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이 마우스에 이 선이 있지만 이 선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좀 본체랑 마우스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유저분들은 이 마우스를 하실 때 조금 생각을 좀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래그 클릭 자체가 되게 무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진짜 미친 듯이 뽑아야 되는 그런 CPS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드래그 클릭은 인식은 잘 됩니다. 버터플라이 클릭도 되게 잘 인식이 됐어요. 이것도 가성비 쪽으로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마우스예요. 세 번째로는 로켓콘 XTD라는 마우스입니다. 신품, 중고 둘다 측정 불가고요. 최대 CPS는 73CPS 정도 제가 얻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손캠으로 올렸던 것이 제 최대 CPS였습니다. 일단은 이 마우스는요, 진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제 해외 드래그 클릭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 마우스가 진짜 엄청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특히 유럽 쪽이 드래그 클릭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구하기가 진짜 어려운 마우스가 되어버렸고요. 한국에서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마우스가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래그 클릭 관련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구하는데 진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막 진짜 3년 전 매물 찾아가지고 제가 겨우 연락 닿아서 제가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드래그 클릭은 굉장히 잘 됐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로켓콘 EMP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단지 고무 코팅이 이 마우스 표면에 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인데,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아, 그리고 이 마우스 무게추도 넣을 수 있어요. 5g짜리 4개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글로리어스 모델 5랑 5 무선 버전을 지금 제가 쓰고 있고, 오디는 이제 저한테 지금은 없는데요. 이 마우스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마인크래프트 관련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신품 시대는 이제 유선 버전을 73,900원 정도, 이제 무선 버전은 109,000원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중고 시세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 다음에 65,000원에서 9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CPS는 제가 5N CPS랑 6N CPS를 표시했는데, 이게 50몇 CPS랑 60몇 CPS를 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우스로 정확한 측정이나 기억을 제가 잘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 마우스는 사실 드래그 클릭으로 유명해져 있기보다는 버터플라이 클릭으로 많이 유명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버터플라이 클릭 관련으로 산 마우스여가지고, 드래그 클릭은 제가 초점을 두는 그런 마우스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드래그 클릭은 인식은 잘 됩니다. 확실히 쓸만하고요. 뭐 갑브릿지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모델 5랑 모델 5 와이어리스의 디바운스 타임이라고 마우스 클릭 센서 민감도 예, 차이가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냥 모델 5 무선은 그냥 모델 5그 자체에다가 그냥 선만 뗀 버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둘이 CPS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유선 버전에서는 제가 드래그 클릭 그 유선 버전을 썼을 때보다 아니, 무선 버전을 썼을 때보다는 조금 더 못했던 걸로. CPS랑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10CPS 정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로켓콘 퓨어 오우라이라는 마우스를 제가 써봤는데요. 신품 시세는 57,000원, 중고 시세는 약 25,000원에서 4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CPS는 제가 72CPS까지 찍어봤고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던 마우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우스가 조금 커 보이지만 상당히 이제 작아요, 의외로.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크기고, 드래그 클릭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 클릭도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지터 클릭은 마우스의 이제 디자인상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버터플라이 클릭은 제가 26CPS까지 얻었을 정도로 뭐잘 되는 마우스예요. 버터플라이 클릭 관련으로 오신 분들도 이 마우스는 괜찮다라는 것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드래그 클릭으로는 굉장히 좋은 마우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정말 많이 유명하죠. 이제 블러디 A17이라는 제가 마우스를 써봤습니다. 신품과 중고 둘다 측정 불가일 정도로 정말 유명한 마우스고요. 해외에서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마우스가 되어버린 이제 초인기 마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당연히 중고 신품 둘다 매물이 없고요. 제가 최대 CPS는 115CPS까지 찍어봤습니다. 이 마우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클릭 스위치가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 클릭 관련으로 진짜 높은 미친 CPS를 얻을 수 있었고요. 버터플라이 클릭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우스 디자인이 디자인인 만큼 실생활은 불가능할 정도라고 저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마우스 디자인이 기괴하고 에임도 잘 맞춰지는 그런 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터 클릭도 솔직히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버터플라이 클릭과 드래그 클릭은 진짜 일품입니다.
진짜 좋아요. CPS는 진짜 잘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우스가 이제 캐주얼 마우스 같이 모든 클릭을 대응하는 그런 마우스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는 레이저 데스헤더 2013 버전입니다. 신품과 중고 둘다 측정 불가인 이유는 인기도 많았지만은 이 마우스가 출시된 연도가 2013년이다 보니 매물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도 진짜 굉장히 어렵게 구했고 최대 CPS는 52CPS 정도로 제가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마우스는요, 제가 버터플라이 클릭 관련으로 구매한 마우스인데, 일단 레이저 데스헤더라는 게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마우스는 데스헤더 엘리트 버전인데, 엘리트 버전이 드래그 클릭이 인식이 안 된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9 버전이 2013 버전은 드래그 클릭이 잘 인식되는 거를 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CPS가 52CPS 정도로 추천할 수 있었고요. 드래그 클릭 관련으로는 저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이 마우스는 이제 주로 버터플라이 클릭 관련 마우스지만 이제 드래그 클릭 자체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드래그 클릭 관련 리스트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로켓콘 에이모라는 마우스를 제가 사용해 봤습니다. 신품과 중고 둘다 측정 불가인데요. 사실 매물은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좀 애매하고 좀 어중간한 매물이어가지고 제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최대 CPS는 역시 50CPS 언저리였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이 마우스는 제가 똑같이 버터플라이 클릭 관련으로 구매한 마우스였는데 드래그 클릭이 상당히 잘 됩니다. 특히 마우스 표면이 앞서 설명드린 로켓콘 EMP 마우스랑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의 마우스였는데요. 드래그 클릭은 확실히 잘 되는 편이지만 인식, 드래그 클릭이 인식은 조금 어느 정도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부분에서 드래그 클릭을 하면은 CPS가 인식이 안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 드래그 클릭을 하면 CPS가 인식이 되는 그런 좀 이상한 마우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드래그 클릭 자체는 인식은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제가 이 마우스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인 아홉 번째 로켓 케인 120 마우스입니다. 신품 시세는 49,000원으로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중고 시세는 25,000원에서 4만원 정도의 중고 시세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CPS는 제가 62CPS로 제가 뽑아본 적이 있고요. 이 마우스도 캐주얼 마우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우스가 지터 클릭 관련으로는 조금은 어느 정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캐주얼 마우스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드래그 클릭 자체는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높은 CPS를 얻는 플레이를 하기에는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CPS가 약간 좀 제한이 걸린 느낌이라고 드리는 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50CPS쯤에서 안 올라갑니다. CPS가 잘. 저도 62CPS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래그 클릭과 버터플라이 클릭은 굉장히 잘 되는 마우스입니다. 똑같이. 또이 마우스가 가성비 마우스로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거랑 다른 버전인 100 버전은 지금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인기가 많았던 마우스입니다. 하지만 이 로켓 케인 120 버전의 마우스도 드래그 클릭은 굉장히 잘 되고 충분히 가성비로 쓸만한 마우스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써본 마우스들 리스트를 쫙 모으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되게 유튜브에선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고요. 이제 드래그 클릭 관련으로 이제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하이픽셀 유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드래그 클릭 관련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플레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